최근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사망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잠깐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고 안전조치를 안 해 피해를 키웠습니다.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손은민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로 대형 화물차가 들어옵니다. 적재함의 잠금장치가 녹이 슬어 덜렁거립니다. 이대로 도로 위를 달리다 장치가 풀리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전부 부식돼가지고 조그만 충격에 떨어져 나가면 이게 흉기로 바뀝니다. 요거하고 요거 해가지고 딱. 덤프트럭은 타이어 표면이 울퉁불퉁합니다. 다 닳아서 해진 겁니다. 역시 이대로 운행하는 건 위험합니다. 충격을 받으면 먼저 터지겠죠. 그러면 타이어가 튀어나 파편이 돼가 다른 차에 부딪히든지 이런 사고로 이어집니다. 안 그러면 차가 전도되든지. 안전 기준에 맞지 않는 LED 등을 설치하고 저게 이제 후미 차에 비춰질 경우에 뒤차가 이제 지장을 받게 되죠. 측면 보호대를 제대로 달지 않기도 합니다. 차체가 높은 화물차에 보호대가 없으면 작은 차가 옆에서 부딪혔을 때 화물차 아래로 들어가 바퀴에 밟히면서 사망 사고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차량 운반 화물차는 상하차용 발판까지 길게 빼서 차를 실어놨습니다. 경미한 추돌 사고에도 상대 차량의 위협적인 흉기가 됩니다. 닫힘은 넣고 차를 원래 실어야 되는데 여기는 보세요. 차체 길이보다 길어져 버리고. 이런 안전수칙 하나하나 무시했다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사고가 나고 피해는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올해 고속도로에서 사람이 숨진 교통사고는 대구 경북권에서만 16건, 이 중 81%, 13건이 화물차 사고였습니다. 화물차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유가 추돌 사고입니다. 앞에 차가 짐을 많이 실어가지고 수행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불상의 이유로 고장이 나서 정차해 있다든지, 운전하시기 전에 무리하지 마시고 충분하게 휴식을 취하고. 경찰은 다음 달까지 고속도로 휴게소와 톨게이트 등에서 화물차 운전자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 집중 단속합니다. 도로 위에서도 암행 순찰차가 다니며 과속, 졸음운전과 같은 사고 위험 화물차를 감시합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